One, two, three, four. 안녕하십니까, 김성욱입니다. KBS의 KBS 공영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외국 방송을 했다. 이거는 어쨌든 앞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KBS의 문제, 이 언론의 문제라는 건 한국에서 입이 고질적인 병폐가 되어 있는데, 왜냐면 언론은 비판하는 게 속성이죠. 근데 이 비판하는 게 속성인데 정치 논리라는 강 위에 떠다니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모든 게 정치 논리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이나 진실,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진실인지 아니면 진실이 아닌지 이런 것보다도 정치 논리 위에서 떠다니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면 2008년 촛불 시위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광우병, 그러니까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고 MBC에서 보도를 하니까 촛불 들고 다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에 기초한 건 아니에요. 언론에서 나온 건 완전한 왜곡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MBC가 어떠한 일종의 제재가 들어가느냐. 뭐 다 있었나요? 뭐 법적으로 뭐 몇 가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실제로 MBC가 이런 방송을 다시 하지 못하도록 어떤 구조적인 변화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만약 KBS만 보도를 했다면 그건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KBS가 한번 보도를 하니까 그 이후에 야당이 이거를 호응하고 나섰고, 그리고 심지어 새누리당 안에서도 많은 이탈 세력들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분위기가 이게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정치적인 세력이 자신들이 뒤에서 밀고 있다라는 이 강력한 후원 부대가 있으니까 KBS가 겁을 안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은 어떤 특정한 정치 세력, 지금은 이 문화 권력이 뭐 일종의 좌경화된 상태인데, 이 좌경화된 정치 세력이 올라타버리면 거짓말을 보도해도 선동을 해도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큰 비극이죠. 한국의 이 많은 미디어에서 만들어내는 수많은 정보들이 과연 어느 정도 팩트가 있고 어느 정도 폴스가 있는지 이걸 판단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태, 혼미한 상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이 됐던 뭐 한국 민족의 DNA가 게으르다는 거, 이거는 명백한 왜곡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강연을 들은 사람이라면은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은 KBS가 아닌가. KBS 이런 왜곡 보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앞뒤 다 자르고 조건, 전제, if, 가정을 다 잘라버린 상태에서 나머지만 보도한 건, 이건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 더 독소적인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정치라는 배, 이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고 청년들이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라고 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자, 이것이 분명히 거짓인 부분이 있고 왜곡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완전히 뒤집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왜 정치권에서는 그런 걸 그대로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야당은 그렇다 치고, 야당은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야당은 원래 태생적으로, 아니 야당은 여당이 하는 모든 행태들을 비판하는 것이 야당이고, 그리고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어떤 생산적인 담론 제기하는 것보다 발목 잡기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굳이 논평할 실익 자체가 많지가 않은데, 왜 새누리당이라는 여당도 이러한 왜곡에 편승을 하고 있느냐. 좀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게 새누리당이 뭐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이걸 떠나서 뭔가 일관성이 없다. 그냥 여론의 잘잘못을 떠나서 무조건 따라간다. 아마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이 정당이 지향하는 이념은, 이 정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당리당략밖에 없다. 이기는 것 말고는 없다. 국회의원 금배지를 얻는 것 말고는 없다. 헌법의 정신들, 중요하게 우리가 70년 동안 지켜왔던 이 중요하고 소중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이 핵심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 투쟁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금배지를 달고 730 재보궐선거에서 이기고 권력을 갖는 것 말고, 그 이상의 것들, 권력을 가져서 730 재보궐선거에서 이겨서 그 다음에 뭘 하겠다는 건지,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건지 이게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 자, 이 한국엔 두 가지 축이 있는데, 보수주의라는 건 한국의 이 두 가지 축을 지키는 거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정통성,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다. 또 하나는 이념적인 정체성,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자, 이러한 코어밸류들을 지키는 것이 보수주의인데, 그런데 이 그라운드에서 싸워주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가치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다. 내 당리낙량 말고는 그다지 생각이 없다. 자, 그렇다면 이 이후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미래가, 저도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이러한 그라운드에서 이렇게 이전 투구, 그러니까 진흙탕 싸움하는 사람들밖에 없다면, 그럼 이후에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살게 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남미처럼 몰락하는 거 아니냐.
아르헨티나 몰락하는 것처럼 한국도 꼬꾸라지는 거 아니냐. 자, 이게 기회가 없는 땅, 희망이 없는 땅, 우리가 상승의 사다리는 점점 사라져버리는 땅. 이렇게 이 새누리당이 여가도 조금이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썩은 도와줄 기대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절박함들이 더 새록새록 도단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왜 이런 까톡 같은 프로그램까지 만들게 되느냐. 결국은 진실을 말해줄 사람이 없고, 그리고 헌법적 가치를 지켜줄 사람들이 없고, 누구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시민이라도 나서야 되겠다. 일반 사람들이라도 내 미래와 그리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 이 공동체의 미래와 이건 직접적으로 생명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그대로 그냥 침몰하는 배에다가 맡겨둘 수는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프로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KBS 수신료 반대운동을 포함해서 다양한 시민운동들이 전개되어야 될 절박함을 더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진실을 알려주고 거짓과 선동과 왜곡을 용해시키고 국민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그런 까톡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